안녕하세요. 유준성이에요. 또 정읍에 갔다 왔어요. 아빠가 코로나 때문에 맨날 전화와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한번 내려갔다 왔습니다. 아, 신세계백화점 이쁘네요.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저렇게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꾸며놓은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떠나볼까요? 역시 정읍에 가는 버스는 아무도 없어요. 몇 명 없어가지고 아주 편하게 갔습니다. 이 버스여서 그런지 전용차로 타니까 엄청 빨랐어요.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정신 나갈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도심을 좀 벗어나니까 이렇게 예쁜 구름들이 이제 노을이 지길래 한번 찍어봤습니다. 뭐 별거는 없지만요. 이렇게 또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엄마가 또 맛있는 음식을 주네요. 김장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제사여가지고 제사 음식이 많았어요. 맛있어. 아 맞아, 오늘 그 뭐야 그거 보름달 뜬다 그랬었어. 풀문 만월 뜬다 그랬어. 이렇게 보름달이 뜨는 날 친구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회전 초밥집에 왔습니다. 네, 뭐 여기 뭐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입맛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제 입맛을 충족시키진 못했습니다. 보름달 우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힌데 이게. 우와 보름달. 핸드폰으로 안 담겨요. 이야. 더 많아? 또 엄마가 또 탕수육을 해줬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가는 길인데 보시는 것 같이 버스에 손님이 나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갔어요. 버스 아저씨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시골 올라가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이렇게 시골은 다 논두렁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풍경이 아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치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올라오자마자 또 이렇게 또 고기를 구웠네요. 네, 아마 예, 치과 갔다 형들이랑 또 술 먹었는 것 같아요. 안녕. 우리 동네에 있는 시바견이에요. 근데 주인이 사진 찍지 말라고 붙여놨는데 그래도 우리 명물이니까 한번 찍어봐야죠. 귀염둥이 자식. 망해버렸어. 네.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상승돼가지고 레벨이 네, 9시부터 닫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 너무 슬퍼요. 그 김에 한번 홍대를 한번 돌아봤는데 영 홍대가 사람도 없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상권이 다 죽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 이렇게 거리에 사람들 바글바글 차고 또 관광객들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추억들을 많이 쌓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또 이렇게 홍대 놀이터도 이렇게 다시 셧다운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말을 안 듣고 저 아저씨들 저기 보이시죠? 아저씨들은 꼭 저 앞에서 이렇게 노상으로 술을 까고 있더라고요. 빨리 경찰한테 신고해버려야지. 이렇게 상상마당 사거리도 지금 아주 파리가 날리고 있습니다. 뭐 한신 포차건 뭐 삼거리 포차건 다 셧다운 당하고 뭐 사람들도 이제 거의 없어요. 아주 썰렁합니다. 녹음실에 왔습니다. 제가 다시 또 솔로 앨범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한 4, 5 트랙 해가지고 내년 봄쯤에
지금 이걸 묶어서 미니로 낼지 아니면은 한 개씩 쏠지 아직 계획 중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굉장히 좋은 음악 많아요. 드디어 맛이 갔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녹음했던 오디오 고장 카드인데 나버렸어. 고장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사버렸어. 사버렸는데 너무 비싸. 돈이 돈이 아니야. 너무 비싸요. 뭐야, 첫눈 온다고 호들갑 떨더니 비 와버리겠구나. 첫눈이 온댔는데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친구놈이 왔길래 또 와가지고 등촌동 샤브샤브 칼국수를 먹었어요. 역시 등촌 샤브샤브는 언제나 먹어도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어. 또 먹고 싶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기욱이 전화가 가지고 또 이기욱이랑 또 술을 한잔 적셨습니다. 이 새끼는 집에 안 가고 맨날 술만 먹고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정신 좀 차려야 하는데 너무 자식. 그리고 다음날 예, 또 사촌 형네 집 와가지고 이렇게 사촌 형네 집에서 형이 맛있는 음식을 해줬어요. 네, 조카도 보고 또 밥도 먹고 술도 먹었네요. 아이, 술 너무 많이 먹었네요 요즘. 아이, 그만 먹어야지. 오랜만에 온다. 네, 낙원상가에 왔어요. 이제 오디오 카드를 새로 구입하다 보니까 좀 케이블 같은 게좀 필요한 게좀 있어서 네, 오랜만에 낙원상가에 와봤습니다. 낙원상가도 다 막아놔버렸구만 네, 낙원상가도 출구를 네, 다 통제를 해놨더라고요. 코로나 무서워. 진짜 오랜만에 온다. 진짜 좋은 스무 데가 살때 좋은데. 실용음악과 다녔을 때이 낙원상가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은 또 인터넷으로 다 사버리니까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 올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딱 보시면은 뭐 이게 초심자들이 갖고 놀기 좋은 악기들이 많은데 뭐 이런 거는 뭐 보기만 좋을 뿐이지 뭐 결국에는 안 쓰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그냥 뭐 장식품이지 뭐 굳이 사지는 않더라고요. 장인은 장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낙원상가 온 김에 또 옆에 인사동도 한번 들려보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엄청 추웠어요. 이날 진짜 추웠는데. 우와, 인사동도 끝장 나버렸네. 우와, 어쩜 좋아. 진짜 이게 관광객으로 꽉 찼던 거리인데 이게 인사동 좋아. 와 망해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로 온 김에 뭐 이제 또 쉑쉑버거 또 먹어줬습니다. 아이 쉑쉑버거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역시 쉑쉑버거 이 동네 왔으면 먹고 가줘야죠. 몇개 없으니까요. 아무도 없어. 또 치과에 가고 있네요. 한강진역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이렇게 또 잔뜩 꾸며놨네요. 크리스마스네. 하지만 이태원의 이 거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남동도 시간 괜찮아 망했어요. 없어. 뭐 여긴 또뭐 이렇게 치과 위에 있는 네, 중국집인데 뭐가 유명한가 봐요. 네, 굉장히 또 중국 음악 나와가지고 한번 짬뽕 먹어봤는데 뭐 굉장히 뭐 괜찮습니다. 네, 한잔했죠 또. 옛날 집에만 있었더니 죽었어. 집에만 있었더니 죽겠어. 네, 집에 한 3일째 집에만 있었습니다. 계속 있어, 계속. 자숙의 기간이었어요. 네, 그집 앞에 굽네치킨이 현금 결제로 이렇게 배달 안 시키고 찾아 먹으면은 만원 해준다 그랬고 한번 먹어봤습니다. 역시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솔로 앨범 정리 중이에요. 조만간에 좋은 음악으로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